자, 마지막으로 외부 비계용 브래켓입니다. 자, 이것은 첫째, 2층 이상의 위치에 설치하여 비계를 받기 위한 설비로서 보통 철제로 제작 하는 것이고, 설치 간격은 수평 방향으로 1.5에서 1.8m 이상입니다. 세 번째, 지지 보수대는 수직 수평으로 5m 이내 간격으로 설치를 하고, 네 번째,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된 후에 설치합니다. 다섯 번째, 앵커 볼트 지지 마찰 판의 조임 상태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요. 브레이크스의 고정을 위한 구멍은 철거 후에 코킹 철 파운드 시공 후 시멘트 모르타르로 마감을 합니다. 15층 이할 경우에는 2층과 9층, 25층 이하에는 2층, 10층, 18층에 설치합니다. 자, 외부형 외부 비계형 브래켓입니다. 2층에서 위치에 설치하여 비계를 받기 위한 설비입니다. 설치 간격은 수평 방향으로 1.5에서 2.8 이내, 그 다음에 지지 보수는 수직으로 5m 이내, 그 다음에 콘크리트 충분히 양생되어 설치하고, 에커볼트 지지 마찰판의 조임 상태는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자, 브래켓의 고정을 위해서 구멍을 철거한 후에는 코킹 철받은 시간을 통해 시멘트 모르타 마감하고, 15층 이하일 때는 2층과 9층, 25층 이하는 2층, 10층, 18층에 설치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아홉 번째 결론. 가설 공사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초보자가 아닌 전문 기술인이 책임을 지고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해야 하는 중요한 공정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 공사 수행의 수단으로 일시적으로 해내지는 공사로서 자칫 소홀하기 쉬우므로 특별한 관심으로 시공자의 책임에 계획되고 설치되어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가설공사 중 아주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전문기준을 책임지고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중요한 공정 중 하나고 공사 수행의 수단으로 일시로 행해진 공사로서 자칫 소홀하게 시행 때문에 특별한 관심으로 시공자의 책임에 개입되고 설치되어야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총 3페이지를 했습니다. 자, 가설비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강간비계, 강간특비계, 그리고 비계다리, 다리비계, 이동식비계, 그리고 가설계단의 설치, 기준, 가설작업 발판, 그 다음에 외부비계용 브래켓에 대해서 다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으로써 가설비계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